안녕하세요. 여행이 좋다입니다. 이번에 소개하여 드리는 여행지는 큐피트 화살 전망대입니다. 큐피트 화살 전망대로 불리우고 있지만 부산 구봉산 치유의 숲 전망대입니다. 큐피트 화살 전망대로 가봅니다. 큐피트 화살 전망대는 구봉산 치유의 숲으로 가면 쉽고 길도 좋습니다. 구봉산 치유의 숲 주차장에서 출발합니다. 발, 물놀이장, 치유필드, 갈림길, 치유의 숲센터, 큐피트 화살 전망대, 바가지 약수터, 소류지, 소량천 쉼터, 전체 3.0km 정도이며 1시간 30분 정도면 다녀올 수 있습니다. 큐피트 화살 전망대를 가기 위해서는 구봉산 치유의 숲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부산진역에서 동구이번 마을버스를 탑승하여 종점에서 하차한 후에 걸어오셔도 됩니다. 이제 구봉산 치유의 숲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큐피트 화살 전망대로 향해 가봅니다. 함께 가보실래요? 이곳에는 총 기피제가 있으니 조금만 뿌리시면 좋습니다. 편백숲을 걸어 발물놀이장으로 가봅니다. 물놀이장입니다. 약수가 있으니 잠시 쉬어갑니다. 발 물놀이장을 지나 치유필드로 갑니다. 치유필드입니다. 쉬는 게 편리하도록 쉼터, 누울 수 있는 의자 등 편의 시설이 많이 있어 힐링하기 좋습니다. 치유필드를 지나 치유의 숲센터로 갑니다.
갈림길. 갈림길 평지에서 산 위쪽 방향으로 5분 정도 오릅니다. 시의 숲센터 이곳에서 쉼터로 오르지 말고 왼쪽으로 5분 정도만 걷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하였습니다. 큐피트 화살 전망대에서 부산과 부산 바다를 보며 쉬어봅니다. 큐피트 화살 전망대는 앞이 탁 트여 부산 앞 바다를 바라보기 좋고 해운대도 보입니다. 밤에는 부산항대교 야경도 멋질 듯 싶습니다. 치유숲길 2코스로 내려갑니다. 2코스로 내려가면 장수약수터가 나옵니다. 장수약수터 바로 아래가 바가지 약수터입니다. 바가지 약수터 위 장수약수터입니다. 이곳에서 왼쪽으로 계속 가면 만수약수터가 나오므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앞에 보이는 장수약수터 아래가 바가지 약수터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면 바가지 약수터가 나옵니다. 바가지 약수터 2분 정도만 내려오면 바가지 약수터입니다. 바가지 약수터를 지나 숲길 따라 내려가면 소리지가 나옵니다. 소르지입니다. 소르지에 도착하였으면 출발지에 도착한 셈입니다. 이제 차량 1000m를 지나 출발했던 지유의 숲주차장으로 갑니다. 초량천 쉼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지에서 또 뵙기를 희망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